아니 근데 이준규는 왜 안 보여? 준기가 며칠째 연락도 안 돼서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어, 그래. 이 너 어떻게 된 거야?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 아, 난 진짜 거지가 이렇게 오는 줄 알았다니까? 야, 이준기. 너 그동안 집에다 오는 거 어디서 뭐 했어? 연기 수업을 좀, 아니. 인생 수업을 좀 받고 왔다 할까? 레디! 액션! 에휴. 변호사였던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된 거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혹시 뭐예요? 그걸 안 할 거야? 엎드려, 엎드려. 아, 예, 예, 예. 우리 세계엔 이런 말이 있지. 허리를 숙이지 말고 마음을 흔들어라. 마음. 아이컨테 눈맞춤이 중요하지. 눈맞춤의 핵심은 바로 눈빛이야. 뭐야, 준규 씨 왜 저래? 왜 안 엎드려? 야, 나도. 아, 괜찮은데 왜? 야, 저 눈빛 봐, 눈빛. 어? 야. 이보게네, 내가 빵을 좀 얻어왔는데 이거 같이 먹자고. 빵으로. 아, 잠깐만.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빵. 아. 에이. 잠깐만. 아, 저 당수자. 에이, 야, 빨리 이거 빨리 이거. 우리 세계엔 이런 말이 있지. 주워 먹는 걸 겁내지 마라. 배고픔이 더 무섭다. 가봐라. 이준기 주민. 오케이, 컷!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예. 이준규 연기 아주 좋았어, 야. 과찬이십니다, 예. 과찬이라니. 근데 땅에 떨어진 빵까지 주워 먹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니요! 배가 고프면 흙이 아니라 그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거지 아닙니까? 오, 준규 씨. 오늘 눈빛이 유난히 좋은데. 고맙다. 이야, 목소리도 귀신 들린 사람 같네 그냥. 응? 자자, 그럼 바로 촬영 가자고. 어? 네. 네. 레디! 액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박이도. 역시 니놈이었군.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이 남자의 몸에서 물러가라! 형들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무래도 안 됐어. 마리아, 성수. 네, 네, 성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감독 인생 30년 동안 내 이렇게 혼이 실린 연기 처음 봤어. 이준기, 무조건 내 다음 작품 주인공은 너야. 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한 연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또요? 아, 그래요. 네, 보여드릴게요. 도이코.
아무도 없는데. 나 잡아키다 아빠. 나 가둬야 돼. 연기 맞아 봐야 되니까. 아줌마, 언제부터 이래요? 아까 나가다 쓰러지더니 계속 저러네. 지는 거 아니에요? 미리 사인이라도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그렇잖아도 오늘 새로운 사인 만들었는데 해줄까요? 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준기의 첫 사인 기술 들어갑니다.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 저 제빵 자격증 시험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이거 완성되면은 방으로 갖다 줄게요. 네. 네. 그럼 이준기가 끝났으니까 쭉. 계약 조건은 마음에 들어? 아, 예. 좋습니다. 그럼 사인하지. 아, 그럴까요? 아직이야? 예, 이제 다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잘해보자고.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소개드리고 있는 상품은 바로 요즘 국민 팬츠로 불리는 오토힙업 고탄력 스키니 3종 세트인데요. 보세요.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죠. 뒤태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힙이 그냥 하늘로 발사되는 거였죠. 이게 바로 오토 힙업만의 첨단 디자인의 힘이랍니다. 거기다 초고탄력 수제를 사용해서 운동을 해도 등산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하나, 둘, 셋! 어, 어떡해! 오늘 준비된 상품은 블루, 블랙, 스카이 블루. 네, 좋았습니다. 이야! 이 친구 진짜 살 많이 빼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뺀 거야? 10kg. 뭐라고? 10kg. 아, 10kg? 이야, 진짜 고생 많이 했겠네. 수고했어. 아유, 수고 무슨. 어, 피들. 조심해. 준기야, 괜찮아. 준기야, 다 왔어.
준기 화이팅. 아니야, 이번에 같이 자랑하게 돼 이준기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 그러세요? 반가워요. 예, 저도 반가워요. 아, 근데 이 여자 누구예요? 어, 수정 씨 배드신 대형할 친구. 대형이요? 아니, 신수정 씨가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자네 설마 수정 씨랑 배드신 직접 찍는 걸로 생각했었던 거야? 어? 신수정! 배드 씨! 아니, 준기 씨 왜 그래? 저희 감독님, 어? 방금 수정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대역 쓰는 건 아무래도 관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본인이 직접 배드 씬 찍겠다네요. 정말? 아이, 그럼 나야 좋지. 어, 자네, 이 수정 씨가 진짜 배드 씬 찍게 생겼네. 얼른 준비해.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독님. 어? 왜? 제가 할게요, 배드 씬. 어? 에이? 갑자기 배드 씬 뭐야? 그냥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 그걸 하필이네, 지금? 조 감독님, 저분 좀 데리고 나가세요. 빨리. 너 신수정이랑 배드 씬 찍고 싶어 그런 거지? 내가 다 알아, 이 나쁜 놈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